다음날 열심히 안 보고 팔았는데 아. 한 방에 망했대요. 하는 척척 망한다는 거예요. 그런 집안이 있어요. 아빠가 샤워기 물 트고 나는 왜 내린 일이 하나도 없냐. 샤워기 물 트고 이렇게 이러다 제 마음이 조금 속상했어요. 아. 봤어? 근데 아빠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아이템 하나 있어. 이거는 확실한 거야. 아빠, 엄마랑 나랑 사업 안 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. 그리고 아빠가 TV에 나온 게 제일 멋있으니까 사업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? 이게 저희 소원이에요. 네?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? 아빠 그럼 하지 말게. 아들 은윤굴의 덕택일까요? 본업 방송에 충실하다 보니 광고도 찍게 되고요.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염경환 씨. 시청자들의 사랑 아들 폭에 상포까지 터졌습니다. 우리 아빠 좀 런닝맨 출연시켜주세요.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다시 본업에 매진하는 스타 한 명 더 있죠. 가요계의 요정이었던 옥주현 씨. 현재 뮤지컬 배우와 솔로 가수로 무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전에는 요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며 요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. 네.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차피 연예인도 메뚜기는 한철이다. 뭐가 캐릭터를 딱 잡혔을 때 뭐 사업을 해야 된다. 거기가 렌트비가 한 달에 1,900만 원이었어요. 그리고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다 하고 뭐 세탁비에 뭐 하면은 고정적으로 3,600 혹은 3,800 정도가 달달이 들어갔었어요. 문을 연 지 3년 만에 요가 스튜디오를 접게 된 옥주현 씨. 아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었었는데 이 빚이라는 거는 딱 생겼을 때 죽고 싶은 건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. 나중에 그게 정말 한 달이 너무 빨리 돌아왔을 때 뭐 그 은행 대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처음에 딱 끊겼을 때는 진짜 바다에 딱 빠진 기분이더라고요. 27이란 나이에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업 실패. 친구들과 가족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. 이제 사업 안 하실 거죠? 이제 사업 안 하실 거죠?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그녀.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. 한눈을 팔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스타 여기 추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열연을 한 김혜수 씨. 그녀도 한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. 사업에 살짝 돈을 돌렸다가 홀레당 망합니다. 제가 맡은 역도 이제 뭐 이모 고모가 돼가면서 말씀대로 불투명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나름대로.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그 배우로서 이제 슬럼프가 온 거죠. 권태기. 예, 예.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에다가 그녀가 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? 음식 사업이었어요. 예, 예. 뷔페 사업했었어요. 뷔페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되는데. 그때 평수는 굉장히 컸었어요. 뭐 이제 돌잔치도 하고 막 이런 그러겠죠, 뭐, 결혼을 하고. 근데 처음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철이 덜 들었는지 사장님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태어나서 사장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맨날 돈이 있고 사장님 그러니까 막 굉장히 제가 막 신분 상승이 된 것 같고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것 같고 그게요 막, 여러분 예. 사업 초기의 기쁨도 잠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그런 거 다 날리시고 그렇죠 집 두 채를 제가 그래도 갖고 있었어요 네네. 다 날렸어 예. 사업 실패 후 김혜숙 씨가 참여한 작품은 무려 48개 1위를 점원 등을 하며 몸이 부서져라 돈을 모았다고 가장 합니다.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40대일 그렇죠.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40대를 빚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,
그거 갚느라고 인생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한테 만일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네네. 아마 제가 배우 김혜숙은 없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떠세요? 다시 한번.